참 2월 날씨가 좀 희한하다 할까요? 그냥 뭐 거의 장마처럼 햇빛 못본 지가 꽤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막 계속 비도 오는데 비도 뭐 짱따비가 아니고 보슬비가 그렇게 계속 내리는데 뭐 날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우리 작물들 그리고 이렇게 나무들 봄맞이 하는데 아주 좋은 기운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밭에 나와봤는데요. 예, 얼마 전에 와서 태비를 이렇게 뿌려놓고 갔는데, 예, 그 며칠 사이에, 작물들이 뭐 계속 비가 오고 그래서 날도 좀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싱싱해졌어요. 쪽파 같은 경우도 지난주보다는 뭐 많이 싱싱해지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아마 수확을 해서 김치를 담아도 될 정도로 커졌는데, 오늘 밭 구경 좀 하고, 그리고 감자를 한번 심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밭에 쑥도 제법 이렇게 자랐고, 여기저기 냉이도 좀 보이네요. 원래 여기가 냉이가 없는 밭이었는데, 제가 뭐 씨를 갖다 뿌리고 또 모종을 갖다 심고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하네요. 오늘 할 일은, 지금 이것처럼 이제 봄맞이 하는 작물들한테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가서 부어놔서 가스가 날아간 뒤 퇴비를 좀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더 많은 양분을 섭취해가지고 더잘 자랄 수 있도록, 마늘하고, 뭐, 여기저기 남아있는 작물들, 뭐, 양파하고 이런 데좀 부어주고 갈 겁니다. 작년 가을에, 양배추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 지금 뭐 이런 모양인데, 이게 희한하게,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새들이 풀어먹는다는 소리는 또잘못 들었는데, 와서 새들이 이렇게 계속 쫓아 먹어요. 예, 모양이 뭐좀안 예쁘게 됐네요. 예, 한편에 이렇게 비 오던 통에 물이 이만큼 찬거 보니까 올겨울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예, 만들어 놓은 톡을 아닌데요. 예. 만들 때는 무척 힘이 들었지만은 참 이렇게 그저 보관할 수 있다는 게참 고맙고 소중하네요. 근데 지금이 안에는 따뜻하고 밖엔 춥고 하니까 이렇게 결로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불을 켜니까 이 전등에 스파크가 생기면서 꺼져버리는데 혹시 톡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 결로 현상과 그리고 전기에 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또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는데요. 참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다른 지역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사고도 생기고 그러던데 이 눈이 귀한 이 부산에는 참 하나님께서 눈 한번 내리 주시지 않네요. 예, 멧돼지에 이어서 고라니도 다녀간 모양이네요. 고라니 똥이 있네요. 이렇게 그 보온 부직포로 덮어놨던 배추들 이제 뭐안 그래도 꽃이 피려고 이렇게 그 꽃봉오리가 맺히는데 이제 수확을 해줘야 될것 같네요. 참이 냉이가 반가운 게 처음에는 일대에 냉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씨를 갖다 뿌리고, 그리고 마트에서 그 파는 냉이를 갖다가 모종 삼아 이렇게 심어 놨는데, 그저 어머니가 좀 캐가셨는데도 아직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냉이들이 있네요. 예, 없던 것들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니까, 이것도 재미가 있네요. 예, 인터넷으로 씨감자를 시켰는데,
예, 강원도에서 시켰어요. 강원도 그저 수미감자, 시감자 이렇게 시켰는데 이렇게 왔네요. 이제 싹들이 나르고 이렇게 이제 순들이 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감자를 심기에는 조금 빠른 시기입니다. 근데 올해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벌써 저 위에 뭐 피었던 명화는 벌써 잎사귀 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올해 날씨가 많이 따뜻해질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일부만 좀 먼저 심어 놓으려고 그래요. 뭐 감자 심는 요령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싹이 있는 부분을 잘라 가지고 요 부분이 위로 오도록, 예, 또 이렇게 한 손으로 하려니까 어설픕니다. 예, 이렇게 잘라서 요 싹이 있죠. 요 싹을 위로 오도록 이렇게 심으면 되고, 예, 그럼 여기도 나머지에도 이렇게 싹들이 있어 가지고 요 다른 쪽도 심으면은 여기서 싹이 나와요. 그리고 요뭐 소독하는 의미로 해 가지고 뭐 나무 같은 거 불태워 가지고 재를 여기에 묻혀 주면은 벌레들이 안 달라붙어서 소독 의미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 하진 않을 거고요. 예, 감자는 이렇게 뭐 작은 거는 반토막으로 내고 큰 거는 또 이렇게 뭐한 싹이 많이 있는 거는 뭐세 토막씩 내고, 거기에 대한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예,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조금만 심을 거니까 한요 정도만 심어 볼게요. 감자는 뭐 심는다 해서 금방 싹이 나는 게 아니고 거의 뭐한달 가까이 지나야 이제 싹이 올라오는 거니까, 그동안 날이 더 따뜻해, 추울 동안에 땅속에서 이렇게 좀 웅크리고 있다가 나오니까 아마 지금 심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심은 거하고 그러면 조금 늦게 심은 거하고 어떤 차이냐? 나중에 보면 감자 굵기가 조금 차이 나더라고요. 자, 준비해온 감자를 요 끝에 요 조그만 요 한고랑 여기에 좀 심을 예정이에요. 근데 하면서 은근히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뭐 한창 먹을 게 없을 때라서 그런지 멧돼지와 고라니가 자꾸 내려왔다 하는데, 이것도 심어놓으면 걔들이 안 파먹어버리려는가 모르겠네요. 일단 밭을 땅을 뒤집어주고 퇴비는 미리 해놨으니까 한번 흙을 뒤집어주고 그리고 비닐을 씌우고 거기에 심겠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다 보면은 한 번씩 발생하는 현상인데, 예, 여기 이제 덮으려고 비닐 찾다 보니까 그 비닐 밑에서 이게 나오네요. 저는 마늘 심으려다가 아마 깜빡 잊어버리고 안 심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마늘들이 지금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이거 나중 마늘 심을 때 피어 있는 곳에 하나씩 잘라가지고 심어줘야 될것 같네요. 예, 여기도 몇 군데 피어 있으니까 여기다 심어주면 되겠네요. 지금 보면 마늘 쪽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전부 싹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떼가지고 이렇게 비어 있는 구멍에 하나씩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심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일전에 그 소개드렸던 거, 요 나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굽고 보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거든요. 여기다가 요거 심어주고 주위에 흙 살살 덮어주는 방식으로, 예, 뭐 금방 싱싱해 보이네요. 예, 이런 방식으로 요 남아있는 거 여기저기 심어 봐야겠네요. 여기도 중간중간에 안 나고 빈 공간들이 있는데, 여기에 딱 심어주면 될것 같네요. 예, 여기저기 사이에 삐어있는 마늘 그 죽은 거 모종 갖다 심었고요. 근데 그 개수가 생각보다 아주 많네요. 여기저기 다 심고도 또 모자라서 여기에 이만큼 더 심었습니다. 농사 짓다 보면은 이게 참 시간 안배라는 거,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참 똑똑하게 딱 한다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원래는 오늘 요 감자 퍼뜩 심고 비닐 씌워서 퍼뜩 심고 그리고 갈랬는데,
또 뜻하지 않게 그런 말을 또그 모종이 나오는 바람에 시간을 또 많이 까먹었네요. 6시 15분인데요. 아, 벌써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이 부분은 또 미뤄야 될지, 또 야간 작업을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네요. 예, 그래서 농사 질 때는 시간 안 돼.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딱 잡고 거기서 다른 일을 벌리면은 이렇게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간 안돼 잘해가지고 하시고요. 오늘 일요일이고 하니까 조금 늦더라도 작업해 보겠습니다. 감자 심는 작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무리네요. 금방 어두워져 버리는데. 오늘은 이쯤에서 멈추고 다음에 와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결국 늦어서 밤에 심지 못하고 예, 다음 날 심었습니다. 이렇게 한 고랑 심었는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제가 심는다 해서 여러분들 마음 뭐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좀더 있다 심어도 되고 저는 조금 일찍 한번 심어본 건데요. 자, 이렇게 2024년 이제 첫 농사를 작물을 이렇게 처음 심어봤습니다. 자, 올해도 다들 건강하시고 또 풍요로운 수확과 뭐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